네, 이번 주에 정치권의 블랙홀처럼 그렇게 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제 검찰총장의 최종 처분이 남았습니다.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된, 열흘 막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요. 기소냐, 불기소냐, 고심 끝에 내놓을 결론이 이제 다음 주 초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대검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잠시 시간을 돌려서 심우정 총장의 취임 첫 목소리부터, 그리고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압박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합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구 변호사님,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의견을 기소한 적은 있어도 기소 의견을 불기소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불구속으로 하게 되면, 처분을 내리면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이제 뒤집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 관심. 총장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은 법리 판단은 결국 검찰의 몫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마주보는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기소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대향범이라는 어려운 법적 개념이 있어요. 네. 마주보는 사람들을 대향범이라 그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뇌물죄가 있습니다. 네.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네. 주는 사람이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각자의 범죄를 구 저지르거든요. 변호사님,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을 더 중하게 처벌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공직자가 그걸 거절해요. 네. 안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죄겠죠. 네. 근데 주는 사람은 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처벌받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준 사람이 처벌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딸려가지고 받는 사람 쪽이 처벌받는다. 이건 아닌데 네. 이 사안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받았죠. 근데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은 죄형법정주의상 근거 없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저의 질문의 요지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뇌물죄를 보완하기 위해서, 뇌물죄의 성긴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뇌물죄는 주문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오히려 받는 사람은 거기에 직무 관련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니까, 아, 여긴 무혐의. 그러나 주는 사람은 기소할 수 있어. 다만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이게 앞뒤가 상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아니요, 생각이 그거는 드는데요. 조금 문제의 포인트를 다르게 잡으신 건데, 아. 직무 관련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은 건 입법의 과오죠. 그러니까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맞는데 입법의 미비로 인해서 처벌을 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거듭드리는 게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을 면하는 것이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어서 결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는 쪽만 지금 판단하게 돼 있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줬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백 보강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더라도 네. 다른 증거 관계가 없으면은 무죄 판결을 하게끔 돼 있고 네. 다른 증거랑 맞지 않으면은 그 증거에 따른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재형 씨가 말을 바꾼 거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그러면은 처벌 규정이 완비가 돼 있고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둘 다 기소되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 건 그런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행위를 했고 그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잘못이냐? 맞죠. 근데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예를 들자면 간통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네. 형사처벌도 했었고 도의적인 비난도 받았죠. 네. 근데 그게 위헌 판결돼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의적인 비난이 사라졌냐? 그건 똑같잖아요. 네. 규정이 없으면 규정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지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유리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을 만들지 않은 입법 과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고 국회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도의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수긍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들지 않은 입법에 대해서 보완하는 입법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법이 없는데 무조건 처벌합시다라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네. 자, 구재랑 변호사께서 이제 법리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다시피 다음 주 초에 이제 검찰총장이 아무튼 뭐 양쪽 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씨 다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후폭풍은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하고 국민 여론은 또 어떨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공분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영상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네. 여사가 직접 받고 어떤 그 과정을 전부 다 찍힌 영상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으로 들렸던 얘기와는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네. 다음 주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네. 이게 저는 앞으로 2, 3년 아니면 다음 정부가 바뀌었을 때는 무조건 수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한해서만 지금 하면 당연히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직무 관련성 없는 것과 관련해서 수술을 했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수사가 될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아 나는 법 규정이 없으니까 난 처벌 안 받을 거야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호준석 대변인께요. 네. 이 문제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본다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가 지나가면 이제 10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10월에 아마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일정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데 네. 그때 국민의힘은 또 일치단결해서 108표가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뭐 균열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최혜병 특검법 때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혜병 특검법은 저는 이제 그 구명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니 공정하게 면밀하게 수사해서 그 의혹을 풀어드리자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법을 수용하자라는 것의 이제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의 특검법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헌적인 것이고 정략적이고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그런 내용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도 원론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찬성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그 마음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저는 이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제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찬성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위헌적인 내용. 네.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당이 정하게 돼 있고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자가 임명이 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헌법에 공직자 임명권,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을 명백하게 이제 그 침해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내용도
무슨 뭐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 그냥 세간의 소문 뭐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그냥 무소불위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안다면은 사실 찬성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각자가 각자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은 법률에 의거해서 아까 총장 검찰총장 말씀하신 대로 법리와 증거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설명하시고 또는 사과하시고 네.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두고 친한계, 친윤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과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그 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자는 게 그때 전당대회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순리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예. 한 고개를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저 사과를 하고 나면요. 이건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과거 경험으로 나머지 그냥 황당한 의혹 제기도 사실로 돼요. 자, 구 변호사님. 네. 김재원 최고의 의견은 지금은 아니다. 사과할 때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과라는 건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잘못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김 여사 본인도 사과 의향을 문자로도 보내셨잖아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들 모두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했었고 저는 그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 뿐이지 도덕적인 정치적인 잘못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아닙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좀 이게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검찰의 지금 처분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건 이슈를 너무 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책임에 맞는 책임을 다 하시고 그게 사과라면 당연히 하시고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민 최고께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재의결 표결 때 108표가 그대로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여부를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반격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는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네. 지금 뭐 지지율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여권이 위기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은 미동도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올 초에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김무성 전 대표가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민심을 적나라하게 청취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의견을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